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차가 한 대 왔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아태온 차량인데요. 제가 한때 이 폭스바겐 차량을 수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아태온 차량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R라인 범퍼로 개조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부산에서 저보다 많이 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아태온 차량이 어느 순간 딱 너무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래간만에 폭스바겐 아태온 차량 한 대 입고되었습니다. 이래 보면은 앞에 가던 차량을 우리가 뒤에서 후방 추돌을 땅 해가지고 입고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부셔졌나? 손상이 있나? 크게 못 느끼십니다. 가까이 가면은 본네트 딱 요 끝단이 아래쪽으로 딱 꺾였죠. 굽었죠. 본인 작업해야 되고요. 이 프론트 범퍼도 조금 문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 전부 다 앞에 엠블렘 자리가 이렇게 뭔가 모르게 투명 플라스틱 커버를 덮여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이게 안에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레이더 센서도 안으로 굽어 있나 봐요. 보니까 경고등이 뜨고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범퍼 쪽 손상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이 부분이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많이 벌어져 있죠. 반대쪽은 거진 맞는데, 그리고 범퍼도 아래쪽으로 좀 옆으로 튀어나와서 단차가 벌어져서 지금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고, 앞에 프론트 범퍼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 부속을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교체하고 보닛 탕금하고 안에 범퍼 탈거해서 안에 얼만큼 손상이 있는지, 레이더 손상이 있는지, 프론트 패널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천천히 탈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태온 차량 도색이 끝났습니다. 정비공장에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타입의 범퍼가 아니에요. 왜? 양쪽으로 양분되어서 중간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범퍼가 이렇게 반반으로 놓습니다. 도색되었고, 범퍼 위쪽에 몰딩들도 도색되었고, 보닛도 후드도 도색해서 열처리 건조 중입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후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크럼셀 후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팬더가 굉장히 작아요. 이제는. 이 아태온 차량도 그런데요. 도색할 때도 범퍼가 탈거해 놓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최하 키가 174 이상은 되어야지 작업하기가 그나마 좀 괜찮아요. 키 작으신 도장부 반장님들은 도색할 때 조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색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열처리 바짝 해서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 오늘 차량 출고 때문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아태온 차량인데요. 지난주에 입고 되었었죠. 전면부 쪽에 살짝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안 맞는 단차들이 좀 있었는데요. 프론트 범퍼 쪽에 달려있는 말 그대로 껍질 쪽에는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범퍼가 상단 하단 그리고 좌측 우측 그리고 센터에 몰딩들로 구성되어 있는 막 엄청 잔잔한 부속들이 많이 들어가는 범퍼인데요. 껍질 쪽으로는 전부 다 살짝 손상이 있어서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후드 쪽에 앞에 살짝 눌러진 게 있어서 탕금 도색했는데요. 그리고 사직동 와서 딱 디테일링 세차해서 마무리해 놨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뭐 단차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싹 다 조립하면서 전부 다 봐놨고요. 이 차량 수리하면서 부속이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속 부품은 2H 파츠라고 신재호 사장님께서 납품해 주셨는데요. 이 신재호 사장님께서
유가로 쪽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폭스바겐 차량들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 도움 받아서 앞에 레이더 센서 폭스바겐 마크 뒤쪽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 코딩도 원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차 보시면은 프론트 범퍼, 앞 범퍼죠, 좌측이 357,000원, 우측이 357,000원. 그러니까 도색된 부분 좌측 우측만 하더라도 7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잔잔하게 안개등 커버하고 앞에 스포일러 중앙 이리저리 하고 라디에이터 그릴 327,000원이에요 요 친구 327,000원에 쭉 뭐 간다 하다가 뭐 전방 레이더 센서 제일 아래쪽에 있죠. 전방 이 폭스바겐 마크 뒤쪽에 있는 앞에 차간 거리를 확인해주는 전방 레이더 센서가 167,000원 정도예요. 이래서 부속이 전체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36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나머지 공임하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500만원 조금 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차량 수리 깨끗하게 해서 이제 차량 출고됩니다. 색상 오차 없이 깨끗하게 수리되었습니다. 출고해 볼게요.